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5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스티어 삽입절이고요. 여전히 do not agree on. 그래서 on은 여기서는 about의 뜻이요. 뭐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단 말이요. 자, how, 어떻게, 의문사. The first musical instruments까지가 주어고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look. 자, 뭐 어떻게 첫 번째 음악적인 악기들이 보였는지, 그리고 언제 또 의문사, 자, 이 악기들이 were developed 수동으로 썼죠. 개발되었는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 우리가 토픽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 자, 이제 순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자, 만약에 이것이 그러한 경우라면 음악은 아마도 돌아가는데, 자, 200밀리언 어거로 돌아간다. 200만 년 전으로 돌아간다. 이게 갑자기 기간에 대한 정의가 나오지 않았는데 디스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날리시면 됩니다. 자, B. 자, 그 다음 몇몇의 과학자들은 믿는데 그 첫 번째 진정한 음악적인 악기의 사용은 꽤 최근에 개발이었다고. 자, 과학자들이 과학자들과 연결되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일단 C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만드는데 일단 댐 뭐 과학자로 자꾸 과학자들이 hard 어렵도록 인정하는 게 음악적인 악기들을 디스가 말하는 게 지금 팩트가 없어요. 여기서도 음악적 악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디스라는 팩트가 없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B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몇몇의 과학자들은 자 복수 동사 believe 믿어 자 대신 접속사고요. 자, first 진정한 첫 번째 음악적인 악기들은 그래서 instruments 악기. 악기가 요 악기입니다. 악기들은 자, fairly는 quite의 뜻으로 꽤 안 들어가네요. 자, 여기서는 똑같은 게 quite. 자, 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자, 꽤 자, 최근에 development 개발. 자, 개발이고 자, 데이팅하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음악적인 진정한 악기들이 자, 데이팩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라운드에서는 대략 자, 6만 년 전으로. 자, 그다음 써머들 수구조 썼죠. 몇몇 다른 몇몇. 다른 여기서는 과학자들은 믿는데 그래서 복수동 썼어야 돼요. 또 대신 접속사를 쓰였고요. 자, 초기에 인간들은 주어. 자, 월 복수 사용하는 중이었어. 몇몇의 형태의 악기를 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이죠. 자, 어떤 하느냐면은 자, 이 사람들이 had been 자, 대각어 플러스 using 사용해 오는 한 단순한 도구들을 단순한 도구들랑 음악적 악기들랑 지금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이게 도구인지 악기인지 A에서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것이 그러한 경우라면 this 해석을 위해서 잘 하셔야 돼요. 자, this가 말하면 단순한 도구와 악기가 같다면 도구가 간다면 단순한 도구 사용으로 본다면 예, 그런 경우라면 자 음악은 아마도 데이스 아마도 데이트가 동사예요. 음악은 아마도 조동사 동사 원형 썼고요. 자, 하면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요. As far back 하면 as죠. 그러면 굉장히 머니,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데 200만 년 전만큼 올라가. 자, 이 가주어죠. 이것은 어려워. to 진주어고요. 핀포인트가 우리 핀으로 딱 찝다는 뜻이요. 정확하게 찝다. 정확하게 집어내기가 어려워. 시간을 자 왜냐하면은 빈칸 주의하시고요. 많은 악기들은 아마도 조동사 또 동사 원형 not have been 완료 썼죠. 대과거 플러스 수동으로 썼어요.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 자 그러면 해석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오 잘 들어갔다.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also 또 빈칸 넣게 될 수 있죠. 뭐 또한 자 많은 첫 번째 음악적인 악기들은 자 probably 삽입절이거든요. 여기서는 아마도 자 head 가자는데 다른 자 uses가 해서 명사로 받아서 사용 다른 사용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기가 아니라도 또 다른 도구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뜻이겠죠. 자 그다음 C로 가보겠습니다.
자, this would make them hard. 자, this도 여기서 해석을 잘 하시는데 this가 말하는 게 도구가 아, 동구가 망했다. 좀 조금 말로 정리할까? 좀 헷갈리네요. 도구를 악기와 구분하기 어려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역해서. 만약 디스가 도구를 악기가 악기죠. 도구를 악기와 구분하기 어렵다면 이게 도구인지 악기인지. 자, 이런 사실이 우드 조동사 또 동사 원형 만들어. 데몬 여기서 누구냐면 과학자요. 과학자들이 hard 어렵게 만드는데 to가 진주어죠 여기서는. 자, recognize 인지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자, as 뭐뭐로써였죠. 자, as musical 음악적인 악기로서. 자, 과학자들인데 자 묶어요. 자, working on a ancient archaeological site today까지 묶을게요. so 과학자들이 지들이 하다의 능동의 분사구조 현재 분사로 썼어요. 자, 어떤 과학자면 일하고 있는 자, on a ancient 고대 자, archaeological site는 유적 유적에서 고대 고고학의 유적에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자, would have difficult time 아마도 가지게 되는데 have difficult time 뒤에 ing 썼죠. 자, figure out 알아내다 자, 알아내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데 자, if certain objects were used 여기서는 if는 인지 아닌지 명사절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특정 물체 금정이야 특정이죠. 자, 특정한 물체가 were used 수동 자, 사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인지 아닌지 자, 그들의 소리를 위해서 그래서도 뭐 빈칸을 내자면은 자, 소리인지 혹은 as a tool 도구로서인지 로서 그다음 수동태 사용되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우리 고대 뭐 악기들 이렇게 도구로 사용되는지 뭐 이게 혹은 악기로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이 도구에 대해 도구인지 악기인지에 대한 용도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원이 언제인지를 구분하기가 참 애매모호하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자들이 악기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내리기 힘든 이유.